애플워치 시리즈 7과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SE 계열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시는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상당히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공식 문서에 따르면 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불과 4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제품을 단독으로 구매하고 싶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제품의 가격은 45,000원이고 오픈마켓에서 할인을 받아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3만 원대 중후반에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다른 제품을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제품은 실제로는 일반 충전 속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애플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포함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제품보다는 비싼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애플워치는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에 급속 충전을 할수 있을까? 이거 조금 많이 뒤져본 결과 아마존에서 이렇게 생긴 제품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품 판매를 하는데 여기 쭉 아래쪽에서 내려 보면은 급속 충전을 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맨 아래쪽에 있는 제품 리뷰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급속 충전이 제대로 지원이 되더라 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과 한 10불 정도밖에 하질 않지요. 물론 국내 배송료를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애플 제품이든지 아니면은 애플 인증 제품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급속 충전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아마존에서 주문한 물건이 왔습니다. 이게 웃는 모습을 하고 있는 포장지에 들어와 있네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얘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 분명히 뭔가가 좀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딱 마그네틱 와이어리스 패스트 차징 케이블 1.5m짜리 라고 해서 딱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충전을 하게 되고 이쪽으로 USB-C로 꽂는 것이 딱볼 수가 있네요. 뒤쪽에는 중국제인 것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꽂아서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 상태가 뭐 약간 좀 허접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럼 한번 이것도 개봉을 해볼게요. 설명서가 하나 있고, 어휴, 중국어로 써 있고, 영어로도 써 있나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봉지 안에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번에 보면은, 이쪽 부분이 상당히 큰 것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 브러치를 충전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가벼워. 이쪽이 금속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애플워치 호환 고속 충전기와 애플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고속 충전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크기를 살펴볼 텐데요. 한눈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USB-C 단자 부분이 호환 제품이 상당히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속에 들어가는 회로를 작게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충전기 부분도 정품에 비해서 상당히 두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 된 호환 제품의 그런 세세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정품에 떨어진다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애플워치 정품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m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호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훨씬 깁니다. 보시면은 정품 여기서 끝나는데 호환 제품은 이만큼 더 길죠. 실제로도 제품 안내를 보면은 정품 케이블은 1m짜리인데 호환 제품은 1.5m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더긴 케이블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호환 제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 이거 좀 감아보고. 감았습니다. 이 전자저울로 한번 두께를 확인을 해볼게요. 정품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1m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대충
31g 정도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호환 충전기는 5m짜리인데도 27g밖에 나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길이가 훨씬 더 긴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덜 나간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부품들이 정품에 비해서 좀 가벼운 거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옆부분을 보더라도 애플워치 쪽은 그냥 정품 쪽은 금속형인데 얘는 완전히 플라스틱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 자체는 정품에 비해서 좀 가볍다 이런 것을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유리할지는 오래 써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워치 충전기가 애플워치 본체를 얼마나 강하게 잡아당길 수 있는지, 즉 자성이 얼마나 센지는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환 충전기들이 판매를 할 때 자기네들이 자석이 얼마나 세다 하고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잘 잡아당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저울에다가 실을 매달아 놓고 애플워치를 끌어당기는 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 준비되어 있는 충전기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애플에서 예전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쇼트 케이블 일반 충전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구입을 한 애플워치 호환 고속 충전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쪽에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애플워치 시리즈 8에 기본 제공되고 있는 애플의 정품 고속 충전기입니다. 그럼 먼저 쇼트 케이블 충전기부터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자석을 붙이고 위로 올려서 잘 당겨보면은 한 50까지 하다가 애플워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다음은 호환 충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해서 20, 한 28 정도에 떨어져 버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품 고속 충전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겨볼게요. 40, 50 넘어가네요. 60, 좀 더, 70. 예. 순간적으로 80 정도까지 올라가고서는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애플에서 기본 제공하는 고속 충전기가 제일 자성이 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애플에서 예전에 판매를 했던 일반 충전기 자성도 둘 다음으로 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몇 년 정도 써서 자성이 약해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구입을 한 호환 충전기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품 충전기보다도 상당히 자석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했을 때는 분명히 자석이 세다고 했는데 그거와는 좀 차이가 제법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 시간에는 각 충전기의 성능과 호환성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호환 충전기도 가격만큼의 가치를 할지 궁금하네요.